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 주버섯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령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이 그령입니다. 여러분, 한방에서는 지풍초라고 합니다. 예. 꽃말은 가을의 향연이라고 합니다. 어혈, 타박상, 통증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잡초라고만 알았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령.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초는 있어도 잡초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풀이지만 나름대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박상 통증 완화와 어혈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 이름이 그령입니다. 여러분, 그령 말고 또 수쿠령이라는 식물도 있죠. 시력이 좋은 수쿠령, 앞 영상에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것은 그령입니다. 그령, 어혈에 좋으며 타박상 통증 완화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령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식물이 그령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령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잎을 한번 비춰봐 드릴까요? 잎은 이렇게, 잎은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겼어요. 어혈을 좋고 타박상 통증에 좋은 그령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